이철이 장영자 사건 다 기억하시죠? 어음 사기 사건의 주인공 장영자 씨가 또 구속됐습니다. 인생에서 29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또 어음 사기 벌이다. 이번에도 어음 사기입니다. 또 구속됐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에 출소를 하고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된 건데요. 네. 이제 남편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종교재단, 불교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내가 이 상속을 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네. 남편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인으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이제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근데 실제로 저런 일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사기에 해당해서 이게 이제 1월 달에 기소가 됩니다, 올해. 아, 한 건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나서 5월 달에 또 이 혐의로 그러니까 남편 명의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담보로 묶여 있으니까 네. 1억 원만 빌려주면 내가 3배로 갚을게. 네. 그래서 또 지인으로부터 1억을 받아서 갚지 않은 혐의. 그게 5월에 또 추가 기소가 되고요. 8월에는 브루나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투자를 해라. 그럼 내가 그 투자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또 1억 6천을 빌린 혐의 그 세 네. 가지가 각각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장영자 씨가 내가 좀 나이도 많고 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해서 네. 네,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기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브루나이 아니 그죠? 이 사람의 인생도 인생이지만 그 사람한테 돈 준 사람도 참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근데 사실은 브루나이, 이제 브루나이에 투자해라면 장영자 씨가 와서 브루나이에 투자해라면 저는 저한테는 안 하죠. 절대로 네. 안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려한 음변술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네. 그 사기를 얼마나 많이 쳤으면 20몇 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요 사기를 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게 사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비로는 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사기 당해서 오신 분들은 정말 깜짝같이 속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그 뭐랄까 속을 만한데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을 했을 경우에 넘어올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을 보고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은 네. 당하는 사람을 목표를 정확히 전하고 그 사람에게서 정말 화려한 언변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깜빡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볼 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도 무슨 뭐에 쓰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네. 그렇게 당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장영자 씨가 와서 얘기하는데 사기친 걸 알면서도 또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취재기자 할 때 인용했던 통계인데요. 사기 초범보다 사기 구범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사기 한번 치기 시작하면 그렇죠. 끝까지 칩니다. 죽을 네. 때까지. 네. 장영자 이철희 사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철희 장영자 부부 어음 사기 사건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82년에 이 부부가 대한민국을 정말 흔들었습니다. 네,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인데 화려한 언변과 당시 미모의 장영자 씨 또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남편과 결혼했고 세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네, 기업들 상대로 6,400억 상당의 어음 사기 사건을 벌였는데요. 수개월 동안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죠. 네, 언론들은 연일 대서특필했고요. 이 사건은 남다른 탐욕, 사치와 의형, 그리고 낭비력 있는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특수 신분을 가진 사람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사람만 30명이 넘었으니까요. 국민들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온통 그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뭐 이 사건 이후에 흐름이 막히면서 삼익주택이나 일신제강 등 수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했고요. 장영자 씨는 징역 15년형 선고받고 92년 3월에 가석방됐지만 2년 후에 또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또 구속됐습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하니까 울면서 왜 그러십니까? 하네요. 네. 6,400억. 82년도에 6,400억이면 네. 그러니까 수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기업들 상대로 일종의 예. 뭐 사채업을 한 거죠. 그렇죠. 사채업을 네. 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금 압박을 네. 받는 기업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네.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대신 뭘 받냐면 어음을 맞겠죠? 받아요. 네. 근데 그게 두 배에서 아홉 배 정도. 네. 그러니까 자기가 빌려준 돈의 두 배에서 아홉 배 정도의 어음을 받고 네. 그 어음을 사채 시장에 돌려요. 파는 거죠, 다시. 다시 할인해서 그러니까 깡이라고 팔아버리는. 우리가 네.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품고 같은 걸 조금 싼 가격에 판매하고 이렇게 돈을 네. 받는 거. 네. 그런 형태로 돈을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뭐 그 차입 한도가 100억에서 200억, 연리 22% 정도의 연금
지금 연리에 이자를 받고.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엄청난 어음을 끊어준 거고, 그거 그러면 사채업자에게 돌렸는데 어음이 돌아오면 못 막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기업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수법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장 100억이 아쉬운 기업한테 가서 200억, 300억짜리 어음 끊어주고 현금 넣어주고, 예. 그렇죠. 그거는 명동 사채시장 가가지고 뭐 현금 할인해서 하면 예. 뭐 금방 원금을 회수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예. 또 뒤에 뒷배가 권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예. 이게 쉬웠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돈줄을 막히면서 여러 기업들 줄도 서라고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네. 한 6개 기업 정도가 네. 이제 연루가 됐었고 네. 제가 알기로 한 2개 기업 정도가 도산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결정적이었던 건 남편 이철희 씨가 뭐 중앙정보부 차장이었고 네. 전직 국회의원이기도 했으니까 아, 확실한 이런 무언가 좀 신호를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권력과 네. 관련 가깝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기업들도 아, 뭐 설마 이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해서 네. 이제 돈을 빌렸던 건데, 뭐 제가 알기로는 기업들에게 그 어음 돌리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그 사채시장에 돌려가지고 네. 뭐 두 배에서 아홉 배까지 써주면 9배 써준 기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리면 9배 갚아야 돼요. 네. 그럼 그건 안 돌리기로 하고 그걸 돌렸으니까 이제 이게 사기 문제가 됐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 돌리기로 하고 내가 그 갖고 계시면 네. 다음에 돈 준비해가지고 그 어음 네. 저한테 주세요. 네, 그렇죠. 갚을게요 했는데 돌려버리면 그렇죠. 그럼 이제 은행으로 돌아와 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장영자 희대 사기범 장영자 양력을 좀 볼까요? 네. 전남 목포 출신이고요. 네. 숙대 메이퀸이었다는 건 맞아요? 그렇게 당시?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결혼도 아마 이철희 씨가 세 번째. 세 번째. 네. 네. 대학생 때 이미 결혼을 해서 두 번 이혼, 네. 네. 이혼을 했고. 네. 네. 이철희 씨가 뭐 그 수감 때 계속 옥바라지 잘했다는 뭐 일화도 있고 뭐. 네. 네. 그리고 배우 김주성 씨의.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혼을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경제 씨 딸하고 결혼했던 그 뒤에 김주성 씨는 안 좋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나요? 아, 관계도를 한번 볼까요? 네. 아, 나옵니다. 네. 이순자 씨, 이규동 씨 그러니까 전두환의 처삼촌과 예. 또 그 동생과 형부와 얽혀 있고요. 저 차용혜 씨는 DJ 첫 번째 부인이고요. 네. 세 번째 남편이 이철이 국회의원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 박정희, 김대중, 전두환과 다 연결된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인맥이? 인맥이 네. 연결되는 거죠. 그건 아마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네. 이런 사기를 이렇게 시대의 사기극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 네. 권력의 뒷배경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도 많았고요. 네. 정치인들의 어떤 그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서 뒤를 봐주지 않았나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네.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장영자 씨가 저렇게까지 물론 남편이 중앙정보부 차장을 했으니까 그것도 권력이고 또 네. 이철희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권력도 등에 업었겠지만 다른 권력들도 충분히 뒤를 봐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많이 있었었죠. 네. 네. 수없이 구속됐지만 진짜 권력자들은 구속된 건 없었습니다. 네, 그 의혹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장영자 씨의 당시 인터뷰 중에 뭐 준비된 게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피아노도 좀 치고 하니까 나더러 고모가 놀지 말고 유치원 보모 보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보모 보조를 1년을 하니까 한 달에 3만 5천 원씩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그 월급을 절대로 안 쓰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시작한 게 코인 카운터 이 돈 세는 저 동전 세는 기계를 팔면서 돈 벌었대요. 팔아가지고 또 제가 모은 게 그래서 제 초기 자금 1억 8천만 원이 아무도 모르는 돈이 있었어요. 그 한행장이 그걸 찍어봐라 해서 어느 순간에 쓰니까 기하급수로 벌어지더라고요. 당시에 그리고 나서 나와서 국권 앞에 사기는 뭐예요? 네, 국권 앞에 사기. 그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94년도에 이제 만 원짜리가 바뀌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중간에 은색으로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신권은. 근데 일단 워낙 이렇게 고위 그 직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 이 구 정권에서 이 국권화폐가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왕창 빼서 어디 창고에 보관을 해놨는데 이제 정치 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근데 이 국권화폐를 대량으로 유통이 되면 이게 또 출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사채 혹은 일정한 은행 통해서 쉽게 말해 돈 세탁을 하는데 네. 이제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바꿔주면 그 상대방이 아무 메리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나 30% 할인된 가격으로 국권을 넘겨주고 신권을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행장, 사채업자들 다 속아서 그 당시에도 200억 원대가 넘는 220억 대의 또 국권 화폐 현직 은행장이 연루가 됐죠. 네, 현직 은행장이 네. 연루가 됐죠. 이게 아니 옛날 지금 만 원짜리하고 옛날 만 원짜리하고 바꿔준다는 사기에 현직 은행장이 그러니까요.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좀 아까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 또 사기를 당하냐. 네.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일화 저희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때문에 이거 볼까요? 네. 현실 감각이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었는지 사례가 당시 정홍원 뭐 뒤에 총리까지 했죠. 네. 그 중수부로 차출돼 가지고 장영자 수사하는데 그 당신 저 내가 얼마 월급 받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한 천만 원 되지 않겠어요? 그랬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네. 실제로 한 검사 월급 한 50만 원 정도였을 텐데. 네. 그 당시에 장영자 씨가 한 달에 쓰는 돈이 3억 원이었대요. 네. 저 당시에. 네. 80년대. 청담동에 예. 그 물방울 다이아 그 집에 훔쳐 저 물방울 다이아를 도둑들이 들어가서 훔쳤는데 경찰들이 그걸 잡고. 그 사례금으로 50만 원인가 그때 돈이 네. 큰 돈이죠. 네. 받았다가 또 그 경찰분들은 해고됐더군요. 그렇죠. 네. 그 뭐 여러 사례들이 많던데. 자, 국권 앞에 사기로 구속되면서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까지 보겠습니다. 휠체어 타고 진짜, 나와서 진짜. 바로 구속되는데. 진짜. 제가 왜... 저렇게 하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네. 15년인가를 네, 살고 10년 선고를 받고 네. 가석방 취소된 것도 5년까지 더 살아서 네. 2015년까지 이제 수감 생활을 한 건데 네. 이제 나오자마자 지금 또 다시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또 늘어나겠군요. 뭐 지금 현재 이 혐의가 다 인정이 된다면 네. 한 6억 한 6천 정도의 지금 사기 피해인데 네. 피해자도 지금 3명이고요. 피해자가 많고 그전에 또 동종 전과 사기 전과도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고령인 걸 감안을 되죠. 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최소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30년 이상을 이제 교도소, 구치소에서 보내는 건 뭐 거의 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